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과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코로나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산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통신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신 서비스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이슈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재택근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택트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이 결국은 5G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지금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이제 산업 코로나 이후에 신산업에 대한 이제 신산업이라는 것이 인간을 더 편하게 하고 뭐 움직이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재편 가속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뭐 가장 편한 것은 저기 그 이 건설 투자 하는 것이 되겠지만, 요즘에 그게 이렇게 유발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G 쪽으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 5G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재택근무,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 언택트 소비라는 것이 이런 삶의 방식의 변화가 저희가 모바일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업 전체 한 40% 정도가 지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은 한 60% 정도의 적용을 통해서 결국 유선망과 무선망을 활용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언택트 소비라는 트렌드도 이커머스 주문량 기준으로 1월 대비 2월, 뭐 2월 대비 3월 계속해서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 이러한 언택트 소비도 인터넷 망 그리고 모바일 망을 통해서 이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전부 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글로벌적인 그 5G 투자 현황은 좀 어때요? 제가 글로벌 5G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5G 서비스 측면에서 결국 언택트와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또한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네. 19년 연말 트래픽 사용량 기준으로 4G 대비 5G 트래픽 사용량이 거의 27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19년 말 기준 데이터인데, 실제로 1월, 2월, 3월 데이터가 이 모바일 트래픽 쪽에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트래픽 증가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인프라 투자는 결국 5G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결국 그 5G 글로벌 투자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이제 변화될 산업에 대한 선수요 반영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결국 5G 인프라 투자가 계획보다는 좀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같은 경우 통신 3사 캐펙스 규모가 전망을 하기로는 20년 이제 YOY로 전년 대비 플랫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으나, 이 3반기 기준 4조를 투자함으로써 기존 계획 불화 그 상반기에 쓸 규모가 50% 정도 상향된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연간 전망치 또한 보수적으로 플랫이고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코비드 19가 잠잠해지는 시점, 결국
뭐 사실 통계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힘들지만 결국 신뢰한다라는 전제하에 뭐 3월 초반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이제 종식된 걸로 보고 있는데 5일 그 정치 상무국 회의에서 결국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신형 그 인프라 투자, 5G 투자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 20년 기존의 40만 개에서 거의 두 배 가까운 50% 증가한 60만 개까지 5G 기지국을 늘릴 것으로 발표했다라고 보면 한국과 중국 5G 투자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결국 5G 선수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5G 커버리지를 확대를 위한 20년 본격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또한 도쿄올림픽은 연기했지만 도쿄올림픽 전에 5G 투자에서 7월 상용화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본 통신사들이 3월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이 선진국의 5G 투자는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G 투자할 때 그 업체 중에서는 이제 화웨이가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근데 화웨이는 그 사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요. 뭐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중국 통계를 뭐 저는 뭐 그냥 중국 통계는 그냥 숫자로만 보면 실제로 5G 투자 효과가 작년 대비 올해 거의 뭐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그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물론 글로벌리 넘버원이지만 5G 투자에서는 글로벌리 넘버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확실히 투자 수혜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통신 서비스가 바라보는 5G 투자가 생각보다는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산업 재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산업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 망투자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이후에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은 5G 쪽에서의 장비 쪽에서의 어떤 수익 실현을 위해서 뭐 지금 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투자, 5G 투자가 굉장히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5G 그 투자에 그 앞당겨지는 이유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지금 앞당겨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5G 통신 부품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KMW나 RFHIC나 서진 시스템이나 오이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네, 종목으로 지금 뭐 꼽고 있는 거죠. 사실 작년에 이미 그런 종목 선별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선별됐던 종목,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은 설명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향될 가능성은 이들 종목들은 보면은 이 코로나 패닉 국면에서 패닉이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예. 종목들 그래도 좀 더 찾아서 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